반갑습니다. 월요일 7시입니다. 문은 열려 있고요. 네, 바이바이. 즐거운 촬영하세요. 네, 월요일 7시 어김없이 찾아온 루시입니다. 네, 월요일인데 왜 월요일 안 같은지 모르겠어요. 연말이라서 그런가? 아, 귀여워요. 아, 내가 오늘 귀여운 컨셉이었나? 몰랐어. 감사합니다. 아, 클러치. 이거 클러치 아니고 화장품 케이스 지롱. 이거 저의 메이크업 도구입니다. 네. 그쵸? 클러치로 줬는데 뭐 화장품 회사에서 준 거니까 화장품 넣어야지 뭐. 여러분 연말인데 술좀 많이 드셨어요? 술 많이 못 드셨나? 아, 자랑스럽게, 네, 느낌표, 좋아요. 아, 그러셨구나. 히비키가 그, 일본 양주인가? 기억이 잘안 나. 들어본 이름인데, 저 술. 히비키. 아, 맞구나. 어, 똑똑해. 어, 똑똑해. 기억력 좋아. 그렇구나. 술을 많이 드시는구나. 장어랑 히비키. 딱 일식으로 드셨네요. 저는 자랑스럽게 와인 한 잔뿐이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 최근 한 3주 동안 딱한 잔. 그나마도 취한다고 못 마시게 한반 잔을. 그 정도의 존재. 술을 못 마시는 존재. 그래서 내일 모레 완전 많이 마실 거지롱. 몰아 마시기로 했습니다. 잘했죠. 야, 그럼 하루만 버리면 되잖아. 2, 3일 버리는 것보다 하루 몰아 버리기. 개이득. 좋겠다. 장어도 먹고. 전 장어를 못 먹어요. 한 조각 먹으면 느끼해서 못 먹겠더라. 근데 장어가 이렇게 몸에 좋다면서요? 나는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못 먹지, 장어 못 먹으면. 연말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거뭐 있어? 원기 회복? 그렇지, 원기 회복. 원기 회복이 필요해. 연말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신년에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고 어떠한 것들을 할 것인가?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다이어트와 승진, 우와. 다이어트와 승진, 우와. 다이어트는 솔직히 삐쩍 마른 차이린 쌤도 맨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의 그거. 나도 맨날, 아, 나 다이어트 해야지 이러는데. 와, 페르난도 토레스님이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대박 오랜만. 헐, 차이린쌤이 뚱 보면 난 뭐야? 난 뚱뚱 보임? 나랑 싸우자는 거임, 차이린쌤? 들어와. 들어와. 혼나자, 일로 와서. 대박 오랜만. 그치. 대박 오랜만이다. 뭐 하셨어요? 학원 다니셨어요? 나는 애정이 식은 줄 알았잖아. 나? 나 오늘도 엔땡에 있었는데 뭔 소리야? 나 오늘도 엔땡에 있었어, 엔땡. 천사네. 무슨 소리야? 화면과 실물이 다르니까 못 알아보는 거야, 그거는. 못 알아보는 거. 저번에 뭐, 한 방에? 알아보겠다고? 어떻게 알아봤어? 어떻게 알아봤디야? 저는 보통은 다나쌤이랑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혹시 영어에 이 정도만 하면 알아들어요. 영어에 여신을 여신짠 하지 마. 영어에 하면 알아들을게.
사람도 있는데 영어 여신 하면 부끄럽잖아. 여신이라고 하는데 여신 아니고 막, 뭐야? 이러면서. 그러면 좀 민망하니까. 영어에, 점점점 하면은, 알아들어. 걱정하지 마. 우리 알아들어. 영어에 점점점 알아들으니까, 그 정도로 해주세요. 네. 그랬구나. 그랬구나. 알아봤었구나. 그래서, 왜 말을 안 했어? 알아봤는데. 그때 내가 화장을, 호각 났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화장을 하고 있었나 보네. 다행이다. 화장을 하고 있었구나. 호각이 났다면 화장을 하고 있었던 거야. 좋네요. 다행이에요. 어쩌다 한번 걸렸다면 화장하고 있을 때 걸리는 게 낫죠. 머리 제가 했는데? 머리 왜요? 이상해요? 내가 했어요. 펌? 아니야, 이거. 아니? 펌 아닌데? 이거 고데기입니다. 손이고, 손님, 이거 고데기입니다. 그렇죠. 그 되게 여자들 사이에 유행어인데, 머리, 여기, 예를 들어 뭐, 한예슬 머리야. 한예슬 머리 보여주고 가잖아? 그러면은, 이 머리는요, 손님, 죄송한데, 고데기예요. 파마로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손이고. 손님, 이거 고데기. 요 느낌은 안 나지만, 요거 느낌 반 정도는 날수 있어요, 손님. 이거지. 손이 반? 손님, 이거 반 정도 느낌. 미안해. 나 미용실에서 일하는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걸 왜.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 소망을 뭐라고 했는지 하나씩. 아까 다크엔젤님은 다이어트와 승진이라 했는데, 다이어트는 사실 영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것이다 그러면 I'm going to go on a diet 하면 될것 같고, 아니면 뭐 승진은 I hope to get a promotion. 이러면 될것 같아. 승진, promotion. 그치. 그럼 이제 우리 페르난도님은 새해 소망이 무엇인가요? 신년에는 이런 걸꼭 이뤄야지 하는 거. 아, 참고로 내년은 2016년 병자, 신자, 년자죠. 그죠? 참으로 욕 같아서 내가 차마 이어서 말 못하겠다. 차마. 그렇죠,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새해입니다. 네. 너무너무 욕 같아서 내가, 참 못하겠고. 여튼, 원숭이라고 하죠? 원숭이. 그러면은 원숭이처럼 엉덩이 빨개지는 일이 많은 해인가? 라고 하면 너무 재미없는 드립이니까 넘어가고. 그렇죠, 여러분. 새해 소망 없어요? 어떻게 새해 소망이 없을 수가 있지? 나도 있는데? 우와, IELTS 6.5. Good luck. 화이팅. 나는, 새해 소망. 나는, 돈 많이 버는 거. 새해 소망. 모두의 소망. 내가 아는 사람들 모두가 돈 많이 버는 거. 근데 이게 이루어지기 힘든 거라면 나라도 일단 먼저. 그거 아니면은 안 아픈 거. 짜증나는 일 없는 거. 멘붕 없는 거. 뭐 이런 거. 너무 추상적이죠? 영국 갈 준비를 잘 하셔서 영국 갈수 있으면 좋겠네요. 부럽다. 영국 물가 센데. 영국 물가 화이팅. 제가 올해 영국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영국 물가 진짜 비싸요. 그리고 학교는 안 그러겠지만 그냥 주변에 돌아다니는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영국인들이 아니라서 영국 발음이 아니에요. 영국 발음 아니고 외국인이 영어를 방언으로 쓰는 느낌 정도?
그 느낌. 학교는 아니겠지. 학교는 당연히 뭐 제대로 영국 발음 구사하시겠죠. 그럼 좋은 학교 갈수 있기를, 영어 공부 화이팅 하기를. 근데 IELTS 6.5 정도 맞으려면은 CNN은 다 독파가 되겠네, 그죠? 응응, 그쵸 그쵸. 자, 오늘 올해 여성 인권적으로 가장 큰 획을 그은 건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의 그 투표가 허용된 거랑, 그리고 이제 그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부분이었죠. 그게 원래는 2010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그때 한번 해주겠다고 공언을 했다가 그걸 이제 미룬 게 이제 2015년도 한달 전쯤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 내 맘대로 이걸 골랐습니다. In 2015, these women changed the world. 자, 2015년에 세상을 바꾼 여인들 정도로 보는 게 맞겠네요. 뭐 직역하자면, 아, 네, 지금 오늘 되게 건조하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목소리가 완전 지금 아, 맞아요, 추워요. 지금 조금만 목소리를 오버하면 갈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티 입은 이유 중에 하나가 목을 따뜻하게 해주면 좀 낫다고 해서, 네, 목 안은 사실은 조금 건조해요, 아직도. 그래서 추운 목보다는 따뜻한 목이 나으니까. 이거를, 아, 안 아플게요. 고마워요. These women changed the world. 자, 여기 있는 여인들이 세상을 바꿨다. 인데, 그냥 뭐, 우리나라 말로 헤드라인을 하자면 세상을 바꾼 여인들 하는 게 낫겠죠. 자, women who inspire us. 우리에게 아주 그 동기를 부여한, 뭐지? inspire이면은 영감을 준 여인. US Attorney General Loretta Lynch stunned the world by taking on the entrenched corrupt officials of FIFA, the governing body of the world's most popular sport, soccer. 자, 로레타 린치라는 여성이, 그렇군요, 피파 쪽에 그 가장 유명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의 그 협회에, 안녕하세요, 앙크미님. 되게 앙큼하신 분이 그분의 아, 이리 귀엽네요. 네. 그, 이분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다. 사실 축구는 여자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쵸? 뭐, 저는 좋아하긴 했으나, 네. 하여튼, 근데 이분이 이제 나서게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감을 준 여인으로 뽑혔고요. 총 8명의 여인이 있는 모양이에요. 리베리안 프레지던트 엘런 존슨, 서 리프, not only help bring an end to the Ebola epidemic, but also did something just as remarkable. She revealed her emotions and admitted her faults.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녀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고요. 에볼라의 사건을 이제 종식시킨 그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사람으로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겠죠. 됐다. 깜놀. 갑자기 까매졌어. 세 번째는 앙아엉 산수우 키, leader of Myanmar's National League of Democracy Party, endured a long struggle against the ruthless military rulers to win election. 아, 이분 예전에 한번 제가 말했던 집에서 한 11년인가요? 13년인가요? 정도 감금되어 있던 여성분이죠. 이제 미얀마. 미얀마에서 이제 최근에 풀려나고
그리고 democracy니까는 이제 민주주의 그 공화당 그공 정당이 정당?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주면 야당이지. 야당이 이번에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Caitlyn Jenner, formerly Bruce Jenner, help the world understand what it means to be a transgender. 아, 이 분은 여성분이 아니고 트랜스젠더군요. 트랜스젠더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피력해준. 아, 그렇게 보니까는 여기 있네요. 남성분의 상징이. At 82 and visibly stooped, U.S. Supreme Court Justice Ruth Bader Ginsburg remains a strong force with no sign of slowing down. 자, 82살의 나이로, 실제로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긴 하죠. 82살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법원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절대 일을 멈추거나 뭐 줄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강행군 중. 인구가 지금 노령화가 되고 있죠. 아주 좋은 롤 모델이네요. 네. 물론 우리나라는, 뭐지? 쉰 말고, 여덟인가요? 아무튼 정년퇴임 나이가 있죠. 그죠? Chinese 2015 Nobel Prize winner in medicine. took a unconventional route in attacking one of the world's biggest killer, malaria. 자, 그 말라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이는 소피셈 어디 안 아프신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사람들을 많이 죽인 말레리아라는 나쁜 그 친구를? 네? 아, 저요? 아, 목이 좀, 오늘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목이 안 좋아서, 네. 되게 건조하잖아요, 날씨가. 감기도 감기인데, 사실상, 목이 건조해요, 목이, 네. 2015년에 약품 쪽으로 노벨 프라이즈를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 Singer Adele's latest record broke more records. 아델의 최근 기록들은 그녀의 또 다른 기록들로 깨졌다고 합니다. 아델은 우리 다 알죠? Hello부터 막 뭐지? 아, 그래요? 그냥 설정이죠. The US women's soccer team won its third FIFA Women's World Cup title in a game that made history, electrifying more than 25 million television viewers. 미국이 FIFA 여성 월드컵을 이겼다고 하는데, 25억 명? 25억의 그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소식은 들었는데, 미국에선 되게 좋아하는 소식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올해를 빛낸 여성들은 누가 있을까? 저런 거 없나? 여러분, 오랜만에 CNN에 우리나라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South Korea Japan Rich Comfort Woman Deal. 왜요? Comfort Woman이 위안부인 건 아시죠, 여러분? 위안부. 근데 왜 Comfort Woman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한창 이거 번역할 때그 처참한 그 아주 안 좋은 그 단면을 드러내기 위해 원래는 Sex Slave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성노예, 이렇게. 근데, 굴욕적인 협박이라고요? 에이, 그렇게는 아니지. 이해는 이 눈에는 눈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당한 사과를 요구하기는, 네.
우리나라도 잘못하긴 했어요. 한창 우리나라가 돈이 없고 달러가 없을 때 달러를 받긴 받았잖아. 막다 잘한 건 아니야, 우리나라도. Japan and South Korea have reached an agreement over the long-standing issue of comfort women, the term used to describe sex slaves used by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자, 맞죠? 제가 말한 대로 sex slave라는 표현으로 항상 썼었어요. 왜냐면 미국 내에서도 이 위안부 문제를 되게 치떨리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 성향이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Comfort woman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sex slave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좀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comfort woma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comfort woman이라고 표기하는 것보단 sex slave라고 표기하는 게 일본에는 더 니네는 문제가 크다라는 식으로 찌를 수 있는 그런 단어 선택이었던 거죠. 이제 한번 볼게요. 일본과 한국이죠, South Korea는 agreement를 reach했대요. 즉, 뭐예요? 협의에 이르렀다는 거죠. 어떤 거에 대해서? Over the long-standing issue of comfort women. 자,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가 진행되어 온, 끌어온 위안부 문제의 그 협의를 맺었다. 뭐, 합의를 봤다. 이런 내용으로 볼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아래 내용들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좀더 알려줄 수 있지만. The term used to describe sex slave used by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자. 그 term은 말이죠.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 군부가, 성노예로 이용한 것들을 표현할 때 이용하는 그 문구로 사용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 뭐, 당연히 다 죽여버리고 싶고 한데, 일단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Japanese Foreign Minister, 후미오? 후미오? 후. 이거는 F로 시작하지만 이건 후죠? 네. Fumio Kishida said his government will give 1 billion yen to a fund to help those who suffered. 자, 일본 외교부 장관 후미오 키시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안부들 있죠. 여기에 그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1조엔을 주겠다는 건가요? 1 billion yen을 주겠다는 거죠.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Yeon Byung-se said as long as Tokyo sticks to its side of the deal, Seoul will consider the issue irreversibly resolved.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돈 받고 떨어지겠다는 거야? 아, irreversibly. 되돌릴 수 없게. 부사화했었었네요. 자.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끝으로 보자는 식으로 말한 거네. 이제 더 이상 돌리지 않겠다는 거죠. 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In addition, the two governments will refrain from criticizing and blaming each other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Yun said at a joint press conference Monday. 오늘 월요일에. 오늘이죠, 오늘.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두 정부는, irreversibly, 이거는요, simply는 돌이킬 수 없는, 즉, 타결을 다시는 돌이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이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돈 많이 주니까? 우리나라 지금 달러 부족합니까? 엔이 부족해요? 지금 엔저야. 지금 엔저야. 엔저니까 나중에 돈이 많이 남나? 자,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를 국제적인 국제사회에서,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것, 이 문제로, 위안부 문제로 서로를 비방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하기로 했다고 오늘 월요일 기자회견장에서 서로 같이 기자회견 하잖아요? 타결 보고 서로 회견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Kishida said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expresses anew his most sincere apologies and remorse to all the women who underwent immeasurable and painful experience and suffered incurable physical and psychological wounds as comfort women. What the? 자, 우리 키시다가, 이거는 일본 수상이죠. Prime Minister 신조 아베. 신조 아베 누군지 아시죠? 우리 아베 상께서, 아베 수상께서, 아베 일본 수상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키시다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깊은 애도의 사과의 그 느낌, 뭐지? 애도. 그리고, 여튼, 위안부로서 아주 많은 것을 이제 겪은, 그쵸? Incurable. 치유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견디게 하고 경험하게 해서, 몹시나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아베 신조 수상께서 원래 사과를 원하긴 했지 않았어요? 위안부 할머님 분들께서 사과를 원하시긴 하셨죠. 네, 그거는 기억나요. 제가 자세히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기억나요.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 근데 키시다가 그렇게 말한 거죠. 아베 신조 수상이 이런 말을 하더라 라고 한 거지, 아베 신조가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말한 거는 아닌 것 같죠, 지금 분위기가. Previous aid and criticism. Japan helped establish the Asian Women's Fund in 1995, which is supported by government funds as pro and provides assistance to former comfort women. 여튼, 네, 맞아요. 아베 신조 직접 사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키시다는 이제 일본 외무부 장관 같은데요. 아베 신조가 이런 말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카더라로 전한 거죠. 나중에 아베는 나 그런 적 없다 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높아 보여. 그거는 일본 외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한 짓이다. 난 그런 말한 적이 없다 하면서 극우 세력의 표까지 얻을 셈. 보이죠? 정치판 비슷하잖아. Japan have established, 그러니까 일본은 1995년도에 아시아 여성 기금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이 아시아 여성 기금은 정부 기금으로서 위안부 여성, 기존 위안부 여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저도 옛날 들었어요. Asian Women's Fund는 위안부 여성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그 여성 기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But Tokyo had resisted direct compensation to the victim, prompting activists and former comfort women to say Japanese leaders were avoiding officially acknowledging what happened. 네, 그 욕입니다. 네, 욕 맞고요.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쿄는 빅덤이 뭐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빅덤은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는 누구? 위안부 여성들이죠. 위안부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피했다, resist, 거절했다 정도로 볼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기존 위안부 여성들이,
Japanese leaders은 일본 그렇군요. 일본의 그 리더들, 일본 지도자들은 공식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위안부 여성들이 보기에 충분한 그런 뭐 빌미였죠, 이게? 그쵸? 직접적으로 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통해서 보상을 줬지 일본이 직접적으로 보상을 준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잘못을 자기네들이 마치 선행을 하는 것처럼 뿌리는 게 아니라 원래 지들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건데 왜 아시아 여성 기금 같은 걸 설립해서 지네들이 뭔가 서포트 해주고 뭔가 케어해 주는 것처럼 하냐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보상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거에 이제 행동가들이나 기존 그 기존 위안부 여성들에게는 이렇게 설득력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Today, only a few dozen of the women are still alive. 그리고 오늘날, 이제, 그러니까 a dozen은 12명이죠. 그러니까는 한, a few dozen.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한 수십 명 남아있는 정도다. 아직도 살아있는, 아직도 살아 계시는 위안부 여성은 수십 명의 지나지 않는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One Comfort Woman Story. 자, 어느 한 위안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김복동 was a 14-year-old girl when the Japanese came to her village in Korea. 김복동이라는 14살짜리 소녀는 일본이 한국 자기 마을에 쳐들어왔을 때 14살일 뿐이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14살 나중에 하면 되는구나. She said they told her that she had no choice but to leave her home and family to support the war effort by working at a sewing factory. 여기서 자, 거짓말이 시작되죠.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집을 떠나서, 집과 가족을 떠나서, sewing factory니까 뭐지? 재봉하는 건가? 봉, swing, 뭐지? 뭐라 그러지? 아니요. 그게 뭐지? 이거? 뭐냐, 이거. 미싱 하는 건데, 미싱. 여튼 미싱 공장으로 하죠. 미싱 공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강제 징용을 시킨 거죠.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속여서 데리고 나간 겁니다. 선택 여지가 없다! 하면서. There was no option not to go. 가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하죠. The 89-year-old woman told CNN Will Ripley this year. 올해 89세의 할머니가 CNN의 Will Ripley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f we didn't go, we'll be considered traitors. 우리가 혹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역자로 몰릴 상황이었습니다. 즉, 죽는다는 얘기죠. 반역자가 뭐예요? 죽음이죠. But instead of going to a sewing factory, Kim said she ended up in the Japanese military brothels in half a dozen countries. 이게 뭐지? Brothels? Brothels? 헐,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그녀는 결국은 한 여섯 개의 국가나 돌아다녔다는 건가? 여섯 개의 국가에서 이제 좀그 사창가, 일본 군부에 있는 사창가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공장에 간게 아니라. There, Kim said she was locked up and ordered to perform acts no teenage girl or woman should be forced to do. 자, 거기서 김 씨는 갇혀 지냈고,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 혹은 그 어떤 여성이어도 강제로 시킬 수 없는 그런 acts 행동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She described seemingly endless days of soldiers lined up outside the brothel, called a comfort station. 참,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컴포트 스테이션이 좀 너무 느낌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튼 위안부 지역이라고 봐야 되나? 스테이션 역사인데, 위안부 역사, 역사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끊임없이 줄이 서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Our job was to revitalize the soldiers, she said. 그녀 우리의 일은 그 군인들을 생기 있게 주는 거, revitalize는 생기 있다, re는 다시 재생시키는 거 아니지. 하여튼 그들에게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이었다는 얘기 하는 거죠. On Saturdays, they would start lining up at noon, and it would last until 8 p.m. 그들은 줄을 쭉 서서 정오부터 8시까지 줄이 끊이지 않았다. Kim estimated each Japanese soldier took around 3 minutes. They usually kept their boots and legs wrapped on, hurriedly finishing so the next soldier could have his turn. Kim says it was dehumanizing, exhausting, and often excruciating. 자,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킴은 그냥 추산하기로는 약 3분 정도였고요. 그리고 usually kept their boots and leg wraps on. 그리고 뭐 다 신발도 신고 있었고 아주 급히 다음 병사들의 그들의 차례를 위해서 빨리 황급히 마무리 지었다고 하네요. Kim says it was dehumanized. 뭐 되게 비인류적이고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지치고 그리고 뭐 당연히 힘든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왜 돈 받고 끝나는 거죠? 나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냥 그 일본 수상이 사과를 했다고 전달받은 내용과 그리고 1조 엔을 주는 것 두 갠데? 이게 뭐지? 이걸로 끝난 겁니까? 이게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다진한 유행어를 한번 따라해보자면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아니, 이런 거를 그렇게 돈 받고 땡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없어? 세금 그렇게 걷으면서? 대기업한테 좀 더 걷어 그러면 왜 그러냐. 별로 좀 찝찝하네요. 그쵸? 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좀 산뜻한 걸 해야겠다, 산뜻한 거. 너무 무거운 걸 했어. 세계에 가장 옷을 잘 입은 베스트 드레스라고 합니다. 패션 트라이브스 인사이드 더 월드 섹시스트 서브컬처스. 목소리가 가는구나 점점. 그죠? 헐. 이런 것도 있어? 와우. 멋있네. 전 이거는 패션으로 보기가 그냥 좀 그 나라의 문화? 여러분, 스타워즈 보셨어요? 스타워즈? Five biggest social media questions about Star Wars The Force Awakens. 스타워즈에 대한 다섯 가지 SNS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 나는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궁금하다. Did you spot all the cameos in The Force Awakens? 카메오들 많이 보셨나요?
Did you know quite how many famous faces director J.J. Abraham was able to cram into The Force Awakens? Yes, including James Bond, or rather Daniel Craig. Daniel Craig가 나왔다고 하네요. After repeatedly denying he had any part, he had a... Sorry. 됐다. 어디 보자. After repeatedly denying he had any part in the film, 그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자기는 영화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부인을 부정을 했다고 하죠. It was revealed that Craig landed himself a cameo as a stormtrooper. Stormtrooper이 그 클론된 병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의 하나로 카메오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But not just any stormtrooper. Craig featured as the dim-witted trooper that Rey mind-tricked into releasing her cuffs and leaving the door open for her escape. We are sure Bond would approve of Rey's savvy, but no so much Craig's. 이거 스포일러인데. 여튼 그지 극 중에 잠깐 이제 우리 어느 한 여성분이 포스를 써서 그 최면을 거는데 최면을 당하는 스톰트루퍼 있어요. 하나 좀 바보 같은 친구. 그 친구를 데니엘 크레그가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안 나와요. 계속 쓰고 있어요. 네. 그런 역할. 참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38 years after her mother's debut into the Star Wars universe, Billy Lord stepped into frame as Lieutenant Connix. Lord, the daughter of Carrie Fisher, even donned a pair of buns in homage to Princess Leia. 아, 딸이래요. 이 프린세스 레이아 역할을 했던 사람의 딸인가 봐요. 그래서 머리까지 똑같이 했다고. 근데 까메오는 나 궁금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At long last, Star Wars The Force Awakens is here. And fans have walked away with a lot of ponder after seeing. Ponder. Ponder는 알아도 ponder는 뭐지? 숙고, 심사숙고. 자. 아주 오랫동안 기다린 At Long Last, Star Wars The Force Awakens이 우리에게 선사되었고 그 영화를 본 후 아주 많은 팬들은 아주 많은 생각을 하며 극장에서 나왔다. 즉 영화를 본 후에 소감이 아 무슨 의미지 이런 식으로 좀 갸우뚱한 사람이 많았을 수 있고 의미를 많이 찾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을 수 있죠. 호호이님 안녕하세요. Social media had a lot to say about it. 반갑습니다. 그리고 social media라고 하면 뭐겠어요? 그냥 social media는 SNS 같은 거라 보면 돼요. 그리고 아주 많은 것들을 통해 아주 그 SNS를 통해서 SNS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할 말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괜찮아요. 좀 늦었을 때 있죠. 99% of it being positive on Twitter according to Physiology. Physiology라는 트위터를 이제 그 통계 내는 그런 곳이 있나 봐요. 회사가. 그래서 99%는 감사합니다. 네. 99%는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있었다고 하네요. 스타워즈에 대해서.
Since it's Thursday night premiere, and here are five of the biggest questions that have been raised. 저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Hello? Get the hell out of here은 모르겠는데 Hell out은 저는 모르겠어요. Get the F out은 몰라도 How is Ray so good at everything? The lead character Ray, Daisy Ridley, turns... 네, Hell out은 표현을 그냥 Hell out만 쓸 수 없어요. 네. Turns out to be a pretty good pilot and seems to be better at repairing Han Solo's old hunk of junk, the Millennium Falcon, than he is. 자, 여주인공인 레이는 왜 이렇게 모든 걸 잘하냐. 뭐 파일럿도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수리도 잘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한 솔로의 아주 오래된 우주선인 밀레니엄 팔컨까지 고쳐내냐. 이거 다 스포일러입니다. Not only that, 그뿐만이 아닙니다. She is strong in the force. 그리고 force까지도 강력할 갖고 있죠. Using it on Stormtrooper Daniel Craig. 자, 대니얼 크래그라는 스톰트루퍼에게도 역할이 되었죠. 포스로 사용해서 최면을 걸었죠. 이거 스타워즈의 다섯 가지 궁금한 점입니다. 네. And is able to face off with Kylo Ren and win. 자, Kylo Ren이 그 프랜시스 레이와 한 솔로 사이 아들이잖아요. 걔는 이제 다크 포스로 넘어간 친구인데 걔랑 1대1로 맞다이를 뜨는데 거의 이겨요. 네. 이 영화 보지 말라는 거죠, 이거 보고 나서. 영화 안 보신 분은 이거 들으면은 영화 재미없겠는데? Some perceived her as almost too perfect. 어떡해, 호이님! 어떡해! 스포일 엄청 당하고 있어, 지금! Get out은 욕 아니에요, 그냥. Get out of here. 아주 안 좋게 보면 꺼져고, 좋게 보면은. 내 눈앞에 사라져줄래 정도? 네. Leading screenwriter Max Landis to call her a Mary Sue, a term for a wish fulfillment character who stands in for the audience or the writer and who can do no wrong. 자, 극본 작가 중에서도 이제 리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선임 그 극본 작가인 맥스 랜디스가 메리 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메리 수라는 그 표현은요, 관객과 혹은 그 작가를 위해서 모든 걸 그냥 가득 채워주는 모든 걸 가득 채워주는 완벽한 캐릭터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별명인 거죠, 메리 수는. 그리고 그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는다. 즉, 뭐 정의의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레이라는 캐릭터 너무 완벽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Response was swift, with many defending Rey as a character, saying the movie strongly implied that Rey's background having to fend for herself explained many of her skills. Others said the previous male characters like Skywalker also had those traits. 자, 여러분, Rey라는 캐릭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냥 Rey가 살아온 인생이 스스로의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스킬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그런 복선이 이미 깔려있다. 썼다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스카이워커 같은 캐릭터들, 남성 캐릭터들 다 만능이었는데 뭐 얘가 그러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It's clear we'll be following Rey for the rest of this trilogy and we'll see how it develops. 우리 이 캐릭터를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겠다고 하는 거죠. 만능 레이, 만능 여주인공, 뭐든지 잘하는 착착박사 여주인공. 이 1번 질문이었고요.
Does the movie make sense scientifically? 과학적으로 이 영화가 말이 됩니까? 라는 질문. 아니, SF 영화 보면서 뭐 그런 거. 하긴 요즘 너무 과학적으로 마션 같은 거는 사실은 나사에서도 그게 실질적으로 말은 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진짜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많이 하게 되나 보네요. Admittedly, this isn't exactly an issue bothering a lot of fans. 이 문제는 아주 별로 많은 팬들을 그렇게 뭐 거슬리게 하는 질문은 아니다. But scientist and tracker Neil deGrasse Tyson once again took to Twitter to give his take on the science of the blockbuster movie.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만 편하게 놓고 착 읽으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거는 읽으면서 동사를 빨리 찾아야지. 그럼 돼요. They have this much technology and no security cameras, but pointed out how it wouldn't have only wiped out the Republic as it did in the film, but much more. 자, 이러한 문제로 처음 제기한 사람은 그가 처음이 아니지만, First Order's Death Star like Starkiller Base. 이거는 어떤 영화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그냥 묻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표현 있잖아.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사실상 이런 영화가 우리나라에 개봉이 안 됐으면은 천행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He also pointed out that TIE fighters sound the same in space as they do on land, but all of the Star Wars movies drop science the moment you hear any sound in space. Perhaps we should just relax. After all, it's a space opera, not science fiction.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딴지인데 우주 공간에서는 같은 소리가 날 수 없다.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칼 소리가 챙챙챙 나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력이 작용해서 아래 있을 때와 하늘에 있을 때랑, 그러니까는 우주 공력 공간에 있을 때랑 소리가 다르게 나야 되는데 왜 같냐? 라는 딴지인데 전 이 딴지는 정말 딴지 같아요. 이해할 수 없네. 좀 많은 팬들이 이걸 신경을 쓰진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2번을 했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이게 무슨 과학 공상 영화냐, 아니 사이언스 픽션이면 이게 무슨 그 뭐냐 다큐멘터리냐, 아니잖냐, 그냥 스페이스 공상 영화인데 왜 그러냐, 우주 공상 영화 갖고 왜 그러냐 이런 얘기였고요. We know about Kylo Ren's parentage, but what about Rey? 자, 우리가 카이로 렌의 그 부모님은 알지만 레이는 어떤지 모른다. There are several clues which could be red herrings to be sure that Rey and Kylo Ren, aka Ben Solo, are related and perhaps siblings. Among others, she keeps talking about waiting for her family and he seems interested in her, saying she sees Han Solo as a father she never had. 여기죠. 자, 아주 몇 가지의 힌트가 영화 중에 주어지지만, 뭐 레드 헤링일 수도 있고, 근데 레이와 카일로 벤, 즉 원래는 벤 솔로죠 이름이, are 그냥 그들은 related, 연결이 돼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연결이 돼 있다는 건 related. 이게 그냥 연결이 아니라 핏줄로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Related. We are related. 하면은 우리는 친척지간이야. 최소 이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And perhaps sibling. 그리고 형제 자매, 남매. 남매일 수도 있다는 그런 힌트들이 곳곳에서 주어져 있다. 그리고 among others,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 보면은 she keeps talking about waiting for her family. 자, 그 Ray라는 캐릭터는요, 계속해서 자기의 가족을 기다린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카일로 렌 있잖아요. 렌. 이 친구 타락한 이 친구 솔로의 한 솔로와 프랜세스 레이아의 아들은 이 레이한테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레이는 자꾸 한 솔로가 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아빠 같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것들이 다 클로가 아니냐 라고 합니다. If Rey is a Skywalker, that makes her parents really crappy parents, but it could run in the family. 이거 되게 농담이 재밌네요. 자, 레이가 스카이워커라면 진짜 레이의 부모님은 너무 칠칠맞다. 근데 스카이워커 가문에는 칠칠맞음이 유전인가 보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네요.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영어로 하니까 재밌는데. 책. And then there's the possibility that she isn't Luke Skywalker's niece, but his daughter. Jedi rules about relationships be damned. 자, 그리고 루크 스카이워커의 니스면은 조카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딸일 수 있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아, 되게 꽃미남이었구나. 요 사진만. If Luke Skywalker and Rey are not related, I'm going with all the stormtroopers to kick some asses. 레이랑 루크 스카이워커랑 혈연이 아니라면 나는 모든 스톰트루퍼를 동원해서 복수하러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Of course, that leaves the obvious question as to why neither Han nor Reyla recognized Rey, both of which took an almost immediate liking to her as their daughter for even in a moment. Time will tell. 물론 그러면은 아주 뻔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는데 왜한 혹은 한이나 레이라 둘다왜 레이를 보자마자 좋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건가 한순간도? 라는 아주 뻔한 질문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말해주겠지라고 합니다. 저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안 보고 이걸 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간지러운데 긁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안 보신 분들에게는 심각한 스포일러죠. 아, 한이랑 레이라랑 다시 보는구나. 한이랑 레이라랑 레이를 만나는구나. 이거 다 알고 보면 재미없을 텐데. 근데 어차피 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등장 인물들끼리 만나겠지.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4번. What was all that in Ray's vision? Just sensing a pattern here. 나는 여기서 패턴 같은 게 느껴진다. We learned a lot about Kylo Ren and a fair amount about Finn, but there are still many mysteries around Rey. 참.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카일로 렌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핀에 대한 충분한 정도의 이해도가 생겼다. 하지만 레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가사의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Only things was about the shadow around Rey's vision. Do you reckon the sight of the Knights of Ren could be flash forward?' 이런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아요. 'When she touches Rook's lightsaber, Rey sees several scenes on after the other.' Including, 어머나? 이게 뭐지? Iraqi troops retake city of Ramadi from IS and raise Iraqi flag on top of government building, military spokesman. 이거 오늘 아침에 라마디 탈환했다고, 이라크가. 그거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브레이킹 뉴스로 갑자기 떡 나오네요. 깜놀.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에서 이미 본 내용입니다. 이라크가 이라크 군대만으로
라마디라는 도시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IS로부터. 너브리님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 열심히 전 뉴스 자주 보다기보다는 그냥 틀어놔요. 백그라운드로. 아침에 뉴스 봅니다. 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건 아침에 뉴스를 보면은 그 모든 아침에 본 뉴스가 하루 종일 똑같이 반복돼요. 그래서 아침 뉴스 한번 보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혹시 저녁에 새로 업데이트된 뉴스를 못 봤다. 그 다음 아침 뉴스에 나와요. 놓칠 리가 없는 빗장 수비 중인 아침 뉴스. 근데 어차피 아침 뉴스가 가장 먼저 전달하려고 사람들이 새벽까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출근이 느리니까 아침 뉴스가 편하긴 해요. 그럼요. 새벽까지 아침에 팍 쏠라고. 그래서 아침에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뭐랄까 새로운 소식들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좀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약간 강제로 하나 봤고요. 자, 그러면 레이가 루크의 라이트세이버를 만질 때 아주 많은 그 씬, 그 뭐죠? 이렇게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갑자기 이렇게 주마등 같은 건 아니고 이렇게 주마등 같은 느낌이죠. 그냥 샥샥 비전이 나오잖아요. 자기 눈앞에. 그런 걸 보는데 루크의 위치와 루크 앤 베이더스 파이트 인 디 임파이어 스트랙스 백. 자, 임파이어 스트랙스 백 왜 한 장면, 루크와 베이더가 싸우는 그 한 장면을 포함해서 아주 많은 씬들을 봅니다. 이, 뭐, 검을 집어들 때. 그리고 카일로 벤이 배신하는, 루크를 배신하는 장면도 같이 보고요. 그리고 레이가 가족으로부터 떨어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뭐지, 생이별 하는 장면까지도 포함돼서 많은 걸 보여준다고 합니다. As well as the premonition of the climactic lightsaber battle and the end of the movie. 그리고 뭐 제가 영화 끝까지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거 못 봤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어요. 네. This scene will likely be studied like the Zapruder film by fans in the coming months, says. And we do know that among the Easter eggs in the sequence are the voice of Obi-Wan. 아, 죄송합니다. Obi-Wan Kenobi and Yoda. 스타워즈의 팬이 아니라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 Obi-Wan Kenobi와 요다의 목소리로 목소리. 여튼 이게 지금 아무것도 잘 모르는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 아닌 것 같고요. 자, 라이트세이버에서 씬이 보여진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팬들이 분석을 분명히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들이 다 이제 올라올 거다 웹상으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스타워즈는 진짜 미국에 덕후들이 많아요. 그래서 씬 하나하나하나를 분석해서 레이에게 왜 이런 비전이 보였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한땀 한땀 정성으로 자기의 뭐 블로그든 사이트든 올려서 내가 스타워즈의 박사지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을 테니까. 그쵸. 저도 스타워즈 이거밖에 안 봤는데 제가 마치 스타워즈 시리즈를 다 본 것 같은 느낌. 자, Who is Supreme Leader Snoke? 자, 여기를 보다 보면요. 아주 머리 이따시만하고 대머리고 귀도 막 이렇게 쫑긋하고 비주얼로 나타나, 그니까 뭐지? 무슨 비전?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착 나타나서 뭔가 다크포스의 왕 같은 느낌. 근데 막 거인 느낌. 이 사람이 나오거든요. If he reminded you a little of a giant golem from Lord of the Rings, that's partially because he was portrayed by the same actor Andy Serkis. 자. 자, 반제장의 골룸 아시죠? 골룸. My precious 하는 애 있잖아. 그죠? 그 친구가 닮았어요. 근데 거대 버전이야. 그래서 반지의 제왕의
거대한 골룸으로 그를 떠올렸다면, 그건 아마도 같은 배우가 그를 그려냈기 때문일 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but seriously, who is this mysterious Sith Lord, not really a giant by the way, leading the First Order? 참. First Order가 스톰트루퍼가 있는 그큰 배고요. 우주항공선이고요. 여기 카일로 벤도 타고 있고요. 다른 장군 하나 타고 있어요. 둘이 이렇게 라이벌이야. 너무 많은 걸 말했다. 여튼 시스 로드로 보이는 실제로 진짜 큰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궁금해하시더라. 궁금해하더라. We probably have the least clues about this one, and theories are all over the place from Snoke being the resurrected emperor, or even the emperor's supposedly dead mentor, Darth Pelagius, as mentioned in Revenge of the Sith. 참.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어딘가 들어가서 퍼스트 오더의 그 함장들로 보이는 두 명이 가서 제네럴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칭송받는데 거기 가서는 완전 까요. 얘가 왕이니까 왕한테 까요. 왕한테 허락받아. 이 왕이 누구냐는 거야. 근데 이 왕은 지금 아주 적은 클루를 갖고 있고 가설 중에 하나로는 그냥 스노크가 다시 왕이 된것 같다. 아니면 다스 펠레구 플라구 플라게우스 라는 죽은 멘토인 사람이 왕이 된거 아니냐. 그게 이제 리벤지 오브 시스라는 시리즈에서 한번 언급됐다고 하니까요. 아니냐라는 식으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스 플레게우스 거우스 구이우스 구이스 이런 보니까 이런 이미지긴 하네요. 이렇게 생기긴 했네. 여기 코는 있어요. 이거보단 그래서 이러한 의구심을 남기고 영화는 끝났고 이제 다음 시리즈는 10년 뒤? 20년 뒤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상당 부분 스포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뭐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보면 또 달라요. 내 얘기를 듣고 보면 또 재밌을 수 있어 더. 그죠?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거나 볼까요? 11 super extravagant homes you can rent for your next trip. 아주, 훌륭한 집들이죠. 다음 여행에 빌릴 수 있는. 핫이요? 핫? 우와. $27,400 a week. 일주일에. 얼마짜리 집이야? 40. 2,740만 원 정도? 입니다. 그냥 1,000원으로 환전했을 때. 비싼데? 럭셔리스 홈스 포 렌트. 이 집은 그냥 사는 집이지 뭐 잠깐 놀러 가긴 좀 부담스럽다, 그죠? 아하, 안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지저분해지지 않겠어요? 이건 좋은데? 완전 개인 수영장. 하지만 일주일에 2,740만 원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네. 몇 명이서 가서 뿜빠이를 해야 이게 가능한 금액일까요? Wait a minute. 이건 다른데. 하루에 324만 4천 원. 당연히 1달러 1,000원 환율로 본 겁니다. 더 비싸겠죠? 네. 이건 또 수영장 여기 있나 여기도? 와 좋네. 하루에
300만 원은 그래도 심했다. 사람들 되게 많이 초대하는 곳인가 봐요. 식사가 제공되나? 되면은 한번, 그래도 좀 너무하지? 그럴 바에 그냥 좋은 호텔 가겠다. 여기 되게 분위기는 좋네요, 여러분. 비쌀만 하긴 한데, 잠깐, 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이거 좋다. 이거 그림 같네요, 여기는. 이거 그림 아니에요? 와, 하룻밤에 5,000에서 6,000달러니까 500에서 600. 와우. 일주일에 3,200만 원. 쩐다잉. 근데 왜 가구는 이케아 거 같지? 요 의자 빼고 요 쇼파는 이케아의 그 시그니처 쇼파 같은데. 너무한다. 이거는 볼 맛이 뚝뚝 떨어지는 금액인데요?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저 돈이면 사겠다, 그냥. 어메이징 팩츄리. 이케아 같아요. 우리는 원래 아이케아인데 이케아를 알아듣잖아. 아이케아라고 하면 못 알아듣던데. 이게 사진이래요. 와, 잘 찍었다, 이거. 그죠? 그림 같아. New Year's firework explode over Big Ben in London. 참. 빅벤, 런던에 있는 빅벤에서 빅벤 배경으로 터지는 폭죽들. 이거 사진 잘 찍었네요. 예쁘다. 뭐지? 모두가 얘라고 할때나 혼자 논가? Law enforcement officers stand outside the funeral of fallen New York police officer Wen Jian Liu. Some officers turned their back while New York Mayor Bill de Blasio spoke on the monitor. The mayor's critics believe his comments after the death of Eric Garner contributed to an anti-police sentiment that led to the shooting of Liu and his partner, Rafael Ramos. 그러니까는 메이어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연설을 반하는 사람들은 네? 그게 왜 저한테 기쁜 소식이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NASA released a stunning new image of the so-called Pillars of Creation, one of the space agency's most iconic discoveries. 이런 게 우주에 있나 봐. 이거 진짜 사진이래요. 이게 Pillars of Creation이라고 불리는 건가 봐요. NASA가 공개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예쁘죠? 이건 뭐지? A masked gunman runs towards a victim during terrorist attack at the Paris office of Charlie Hebdo, a French satirical magazine. From January 7th to January 9th, a total of 17 people were killed in the attacks. Charlie Hebdo. 아, 테러 장면인데 이게 왜 베스트 픽처지? 이해할 수 없음. U.S. President Barack Obama reaches out to shake hands with someone after he had just spoken in Phoenix about the housing market and the economy. 악수하려고 손을 뻗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지? 누구 눈일까, 이거? Warren Buffett? Jesus Charlie? The Eyes of Charlie Hebdo Editor Stephen Charbonnier. 아, 맞다. 이거 그, 뭐냐? 어디 매거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이 사람이 되게 이라크인가 어딘가 되게 안 좋은 루머는 아니고 풍자 만화를 그려가지고 테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가 보다. 유.S. 앤존 맥케인 fools around with colleagues upon arriving at the new conference. 아. 동료들과 장난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게 왜 올해의 사진이지? Comedian Bill Cosby performs at the Bill Buell
Theater in Denver. Bill Cosby 아직도 정정하시군요. Pope Francis wears a plastic poncho as he waves to well-wisher after a mass in Tacloban, Philippines. 못 나가겠죠, 당연히 합법적으로는. 일반입도 아니면. 교황입니다. 교황 프란체스입니다. 우와, 이건 또 뭐야? An African security officer aims his weapon at the man who was allegedly planning to suicide bomb attacks in Jalalabad, Afghanistan. 자살폭탄 하려고 했던 사람을 지금 잡아놨다고 하네요. 자살폭탄 하려고 했던 사람이래요. 오! 지하철에 곰이? 그것도 북극곰이? An animatronic polar bear visits the London Underground to mark the launch of Fortitude, Sky Atlantic new TV drama. 새로운 TV 드라마 Fortitude의 그 launch. 뭐지? 그 방영? 기록, 뭐, 방영을 축하하기 위해서라고 해야 되나? 나왔다고 하고요. 누구? In the same video, a gunman storms in the... 뭐야, 이거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같은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보는 시야가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떤 건 되게 같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저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새해 소망에, 새해 소망 잘 기획을 잘 하셔서, 모든 일들을 잘 이루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소망은 훌륭한 거. 신년 계획은 가능한 실천 가능한 걸로 먼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신년 계획 짤 때 많이 욕심 부리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호호이님 리하잉 지금 마무리 멘트 중이었는데 그러면은 내년에 보도록 하겠네요. 그쵸? 올해가 3일 남았기 때문에 3일 동안 열심히 달리시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더 살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정기를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러면 다음 달에, 다음 해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Happy New Year! Bye!